자, 여러분, 비호군이라고 합니다. 자, 종가선 차트로 주식 차트를 찍어 보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개인적인 자료입니다. 네,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참조하시는 마시고요. 자, 오늘 조금 짧게 오늘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1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그 코스닥이 0.59, 코스피가 0.90%. 자, 코스피가 조금 더 밀렸습니다. 미국장이 연일 조정을 받는 가운데, 자, 미국장의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네, 비오곤, 제가 예측한 나스닥의 저점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6,636이네요. 6,500은 한번 보러 갈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라인을 그어놨죠, 여기요. 6,500 라인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한번 오는 거 아니냐. 예, 거의 왔습니다. 나스닥이요. 그렇죠? 자, 기술주 2.17% 밀려 있고요. 다우. 다우는 조금 덜 밀렸죠. 1.5% 정도 밀려 있는데,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2,000선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죠. 자, 이렇게 미국장이 계속 연일 하락하는 가운데, 한국장도 오락가락합니다.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는데, 뚜렷한 주도주도 없고, 그저 대북 관련해서 재료는 하나 나와라. 막 이런 눈치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또뭐좀 호재를 하나 뿌려주기를 시장은 바라고 있는가 본데, 자,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자, 오늘 건설 대표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건설 대표주 가운데 한두 종목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건설주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주가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HDC 산업개발 2조 1000억 원인데요. 두 번째 바닥을 찍었는데, 하단 채널을 돌파하는 자리, 42,000원대. 지금 48,650원. 괜찮네요, 주봉이요. 바닥 확인한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일봉상으로 역시 현대산업개발, 보시다시피 하단 채널을 3번 정도 찍어줬는데, 자, 상단 채널까지 지금 뚫고 강력하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괜찮죠? 바닥 찍은 것 같죠? 자, 55,000원 저기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그런 움직임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거는 이제 앞쪽에 동영상에서 여러 차례 찍어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찍을 필요는 없고요. 오늘 눈여겨볼 건설주 중에서는 단연 대림산업. 대림산업이 가장 눈에 띄죠. 외국인들 막 들어오죠. 자, 외국인들 프로그램 동원해서 엄청나게 물량을 끌어담는데, 외국인 지분이 42.46%. 50% 조만간에 가나요? 자,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월봉상 보니까 지금 살짝이죠, 그렇죠? 계속, 어떻습니까? 상단 채널, 말고, 상단 채널이라 제2생명선을 계속 히스하고 있거든요. 여기 고점이 한 20만원. 20만원 고점 찍었던 10여 년 전에, 이후로, 제2생명선을 지금 몇번 타고 있나요?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여기 세 번, 그 다음에 최근에 한세번 정도를 연속해서 찍어주고 있거든요. 자, 이 대림산업, 거의 그 제2생명선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주식이죠. 자, 인지도가 있고 뭐 우량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지금 사야 되는 자리 같죠? 8만원 밑에서는 막 고맙게 주워 담았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냐. 역시 월봉상 그 근거는 비오곤의 제2생명선. 야, 정확해요. 지금 몇번 찍었나 보십시오. 이게 주식 사라는 신호 아닐까요? 한 번, 두 번, 최근에까지 세 번. 자, 거기서 10월달이네, 그죠? 10월 저점 7만 6천원 정도 찍고, 10만원 넘어까지 지금 뭐 다이렉트로 달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단 채널까지, 야, 호쾌하게, 호쾌하게 뚫고 가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이요. 상단 채널 이게 뚫은 게 지금 물론 이제 뭐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번 달이요.
종가가 어디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상단 채널 위에서 논 것이 벌써 얼마 전입니까? 한참 전이죠. 10여 년 전이에요. 자, 그래서 10여 년 만에 다시 그 라인을 치고 올라오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다고 제가 저녁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가기 전에 찍는데요. 양복을 조금 얇은 걸 입었더니 또 추운가 봅니다. 몸이.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다음에 수소차가 계속 좋죠. 지수는 좀 빠지지만 수소 관련 그 종목들이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해주고 있네요. 뭐 이런 거요. 평화홀딩스, 뭐 유니크, 뭐 이런 거죠. 예, 차트가 굉장히 강력한 패턴. 네, 그런데 그다음에 뭐 풍국주정 이런 거. 이 풍국주정 이게 차트가 멋있네요. 네, 멋진 차트네요. 아,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다이렉트로? 예, 거의 뭐 3배. 자,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평소 관심 종목으로 넣어둔 종목들은 오늘 보시다시피 대다수 조정 구간인데, 네, 어떻습니까? 고가주, 저가주 할 것 없이 대체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 자, 이 와중에 글쎄요,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나요? 네, 오로지 하나밖에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바이로메드. 바이로메드죠. 왜 이 조정을 안 받네요? 예, 이 지수와 무관하게. 자, 드디어 일봉상 제2생명선 돌파했습니다. 예, 일봉상이요. 좋죠. 이 맞고 떨어지는 자리고 이런 건 앞전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일봉을 보시면 지금요 좋습니다. 예, 제2생명선 돌파했습니다. 야, 좋죠. 자, 고로 이제 뭐 에로가 나오든 뭐 그 신약 그 임상 막바지 그죠 미국에요 들어가든, 자, 주가가 25만원 30만원 이렇게 달린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제2생명선 밑에서 주소 담으신 분들이 승리자다, 그렇죠. 보세요, 일봉상 제2생명선이죠 이게요. 자, 주가가 물론 여기서 22만 3만원에서 18만원까지 이렇게 수직 낙하할 때도 있어요. 무섭죠. 근데 결국에는 그 밑에 지점에서 누군가는 아주 달콤하게 계속 주소 담고 있는 연출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데 전부 다요, 이 추세 라인 맞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의미 있는 라인들도, 이런데는 이제 의미 있는 라인이 몇 개 있죠. 요런 자리, 하단 채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생명선 뛰는 자리, 그리고 상단 채널 돌파하고 오늘까지 연이어서 3단 콤보입니다. 3단 콤보. 자, 하단 채널에서 뛴 일봉 저가가 보세요. 하단 채널에서 뛰죠. 여기 11월 14일 정도요. 그리고 생명선을 뛰고 20만원으로, 그 다음에 21만원대에는 상단 채널 돌파, 그리고 22만원에 라인 걸쳐있는 제2생명선 돌파, 그렇죠. 3단 콤보입니다. 3단 콤보. 정해진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주가가 이제 일봉상 제2생명선 이제 탈환했으니까 그 위에서 계속 이렇게 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전고 좀 다시 도전하러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림을 좀 그려주기를 바이로메드 바라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때부터 10월 중순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두 달이네 그죠? 약 두 달간 제2생명선 밑으로 주가를 이렇게 밀어놓고 그 밑에서 이렇게 크게 통 크게 주소 담은 주체는 과연 누구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주소 담았다,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자, 바이로메드 일봉이었고요.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멋지죠? 역시 하단 채널, 거기서 고점이죠. 역해된 숄더 맞나요?
head and shoulder. 뭐 이론이 많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앞전에 하락할 때는 head and shoulder죠. head and shoulder 맞습니까? 왼쪽 어깨, 이거 머리, 오른쪽 어깨. 그렇죠. 지금은요, 왼쪽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앞전에 요 head and shoulder가 뒤집혔죠. 역 head and shoulder죠. 주봉상이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봉상이요. 자, 근데 그 저점 라인이 왜 하필 요거냐. 예. 하단 채널이냐 모르겠습니다. 뭐. 예, 누군가 거기서 주워갔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제 주봉상 상단 채널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인데 24만원대네요. 지금 224,000원이고 2만원만 더 올라가면 주봉상 생명선 돌파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상단 채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상단 채널을 한 번에 넘기는 힘들겠죠. 여러 번 키스하면서 테스트할 텐데 결국에는 그 라인을 넘어야 자기 최고가 라인 27만원, 8만원을 넘볼 수 있는 거죠. 자,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모양이 아주 볼썽사나워 보이지만 그 가운데 뭔가 드라마틱한 그 그렇죠 반전을 깨우고 있는 듯한 그런 그림이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 부각약품 보세요. 부각약품, 이야 이게 참 기가차입니다. 기가차요. 부각약품이요. 이 좀 올려야 되겠네. 부각약품을. 이야 이 부각약품에. 자, 한미약품은 이제 오늘 악재가 좀 나오면서 미국에서 뭐 희귀의약품이 지정이 안 되면서 그렇죠. 포지오티닙 FDA 희귀의약품은 아니고요. 혁신신약. 자, 혁신신약 그 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탈락됐죠. 예, 그러면서 그냥 일반 그 임상을 거쳐야 되게 됐습니다. 자, 혁신치료제 그 지정을 받게 되면 BTD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조금 빨리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가 보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불발이 되면서 그게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예, breaking through therapy designation. 야, 이런 거 좀 알아놔야 되겠네. BTD. breakthrough. 그러니까 뭐 장벽을 뚫고 간다. 돌아서 가지 않고 그렇죠? 예. 빨리. 예, 빨리 좀 임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 지름길이 있었는데 일단 그 길은 막혔다. 그래서 주가가 약간 좀 하락을 했는데 그게 무슨 뭐 큰 악재겠습니까? 그렇죠? 돌아가든 뭐로 가든 뭐예요? 튼튼하게 짓는 게 중요한 거지. 튼튼하게 건물을 빨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건물이든 다리든 이 사람 목숨과 관련이 있는 것들은 뭐예요? 속도보단 뭡니까? 안정성이죠. 안정성. 그래서 튼튼하게 그렇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튼튼하게 가는 게 낫죠.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부각약품, 자, 부각약품, 야, 참 희한합니다. 이 주가가. 이 짝대기를 한번 보세요. 이 주봉으로 보여지는 이 길쭉쭉한 짝대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 멋지죠?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게 여기서 이 여기까지 하단 채널이요. 상단 채널, 또 하단 채널 정확해요. 이번에 돌파해 버렸습니다. 돌파 축하드립니다. 자, 조짐이 좋습니다. 조짐이. 자, 원래대로라면 또 맞고 떨어져야 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단 채널에 헤딩을 했으니까 이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요. 이런 자리에서처럼. 아, 근데 지금 이거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습니다. 아,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 부각약품의 주봉 그 차트로 종가선 차트로서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 시점에 많이 올라왔는데 21,000원대에서 지금 28,000원 됐으니까 많이 올라왔는데 아니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 어떻습니까? 주봉은 뚫고 나갔어요. 자, 다음 순번은 뭐예요? 월봉이 이제 뚫고 나가는 건데 야 과연 이 월봉이 이 상단 채널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약간 저항받는 모습도 보이나 그러나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은 이 상하단 채널이 우상향으로 슬금슬금 계단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생명선도 주가도 이 모든 지표들이 우상향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아, 멋집니다. 이런 주식 조금 더 싸게 이런 데서는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연봉 보세요. 연봉상 2014년 이 상단 채널을 하향 돌파했다가 바가지 모양으로 물량을 크게 담고 5, 6년, 6, 7년 만에 다시 돌파했을 적에 보세요. 이게 물량이죠. 누군가 담은 물량입니다. 이 밑에서. 그렇죠. 5, 6년 만에 다시 상단 채널을 돌파하고 이번에는 자기 고점마저 돌파하고 더 좋은 건 뭐예요? 돌파 이후에 정석적으로 한번 밟았다. N자형으로 밟았다. 이야, 멋집니다. 부각약품. 자, 그 다음에는 뭐 별로 찍어볼 종목들이 안 보이네요. 네. 자, 인스코비 지금 조정 많이 받은 거 아닌가요? 예, 하단 채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자, 위치상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주봉상 두 개의 생명선 중간 지점에 위치했죠. 예. 돌릴 때된것 같은데요. 예. 뭐, 지금부터 사야 되는 자리 아닐까요? 이, 어디서 사나요? 이 생명선 2까지 내려오길, 이거, 이렇게 내려오길 기다립니까? 예, 좀 욕심 같습니다. 그거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고맙게 받아먹죠, 뭐. 4천원, 3천원대에서 이걸 잡는다고요, 다시? 고맙게 한번 받아먹어보죠. 왜? 뭐, 자회사, 이것도 FDA 임상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월봉, 주봉 모두 모양이 아주 볼썽사납게, 그냥, 완전히 하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연봉을 한번 보세요. 연봉은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되는 자리라. 맞습니까, 여러분? 자, 길게 보니까 이 주식은 85년도부터 시장에 있던 관록 있는 주식이에요. 그렇죠? 자, 바이오텍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회사 통해서. 아무튼, 최근에 10년 안쪽으로, 그려지는 그림은 연봉상, 담아야 되는 자리다. 그렇죠. 연봉상으로 놓고 봤을 적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인스코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야 되는 역시 외국인 프로그램 물밀듯이 들어오네요. 다시 물밀듯이 썰물처럼 개인들은 물량을 털리고 외국인 프로그램은 차트가 망가졌지만 주봉 월봉이 망가졌지만 우린 그런 거안 본다. 그렇죠? 그렇죠. 특히 외국인들은 차트 안 봅니다. 사실 솔직히. 뭐 올라가는 주식도 사고 내려오는 주식도 사고요. 횡보하는 주식도 사요. 쟤네들은. 자, 그러나 무조건 그네들이 이기지는 않겠지만 승률이 높기 때문에 과연 어떤 그림을 향후 그려줄지 모르겠습니다. 엔지캠도 연봉은 굉장합니다. 예, 플랫폼 기반 기술이 있다 보니까. 자, 주봉 월봉은 마찬가지로 조정 구간이죠. 붉은 라인으로요.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연봉을 놓고 봤더니 아 많이 올라가긴 했네요. 자, 오늘 뭐예요 정도로 예 제가 좀 시간도 이제 다돼 가서 이제 외출을 해야 돼서 네요 정도로 한번 찍어 봤습니다. 뭐 오늘 하락장에 뭐 오늘 같은 날은 뭐 누구도 뭐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바이오텍이 특히 좀 많이 파래해지는 날에는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삼성 바이오 로직도 6.5%가 밀려 있고. 다만 뭐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 다 빠져도 바이로맨으로만 올라가면 저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는 모르겠네요. 예. 아니, 제가 뭐 그렇다고 바이로맨에 대해 무슨 뭐 몇백주 몇천주 가진 주주도 아니고 예, 여기다 목숨 건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이거 상장할 때부터 지켜본 사람으로서 자식 같네요, 자식. 예, 자식 잘 되기 싫어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특히나 바이오텍, 애증의 바이오텍, 그렇죠? 2005년도부터 상장을 했는데, 참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만 원대 밑에까지. 지금 22만 4천 원. 엄청나게 올라온 것 같지만은요, 예,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외국인들 공격적으로 들어옵니다. 보세요. 벌써 며칠째 순매수인가 보십시오. 예. 우리는 왜못 삽니까? 이거를 20만 원 밑에 깨질 때 고맙게 주워 먹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팔고 이걸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22만 4천 원이 되니까 어때요? 지금 손길이 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죠? 왠지 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1, 2주 전만 해도 20만 원안 했습니다. 예. 그 밑에서 무조건 주워서 담았어야 되는
보너스 같은 순간 다시 그런 자리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세요. 20만 원 라인을 쭉 그어보세요. 아니 이거 20만 원 밑에서 최근 몇 년 새, 1, 2년 새에 이걸 다시 살 수 있나요? 물론 2018년 예 올해 들어와서 자 올해 들어와서 20만 원 밑으로 내려간 게 한번 있나 보세요 여러분. 네 올해 1월 8일 여기거든요. 예 최근에 두 달이에요. 최근에 두 달 한두 달. 아 이게 기회죠. 예 이게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거 누가 이렇게 주워 담았노. 예 안타깝게도 우리 개인들의 물량은 아닙니다. 외국인이나 큰 손들 좀 주식시장에서도 억 단위 10억 단위 놓으시는 분들은 예, 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들도요. 이게 웬 떡이야. 아니 이걸 안 사면 어디서 사요? 이 주식을 안 사면 무슨 주식을 삽니까 지금? 그렇죠. 예, 국민주 만듭시다. 국민주. 예,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제가 그렇게 주제넘게 그런 말씀 드릴 권한은 없고 그냥 농담입니다. 자 아무튼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최근에 12월 중순 초중반 이후로 공격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면서 20만 원을 훌쩍 넘은 바이로매드 응원하겠습니다. 박수 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도 그렇고요. 김선영 대표이사도 마찬가지 임원진들, 임직원들 그리고 이 주식을 한 주라도 가지고 계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구좌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오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